내정자께서 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. 자료 제출을 안 하시고서 어떻게 검찰총장으로서의 네, 10년 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이렇게 말했었던 박영선 위원이 오늘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. 야당 의원들은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작 박 의원이 이번에는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박영선 사퇴, 피켓까지 내걸고 나선 한국당 의원들. 청문회 시작부터 박 후보자의 과거 송곳 발언 영상을 들며 자료가 부실하다,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.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달라. 그러려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? 저는 82년도에 MBC에 입사해가지고요. 지금까지 제가 제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습니다. 뭐 낙마왕. 또뭐 저승사자 이런 수식어가 붙어 다닐 정도로 신상을 아주 탈탈 털었어요. 동일한 잣대로 인사검증과 평가를 받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? 검증대에 섰지만 박 후보자는 몸을 낮추기보단 이른바 송곳 답변, 공격을 택했습니다. 국회 회기 중 골프 회동을 문제 삼자 태국에 이게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부 동반해서 골프 치러 가신 거죠? 회기 중에? 보수 매체의 왜곡 보도라며 오히려 정치인 사찰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한 대표적인 탄압 사례이고 결국 박 후보자의 여성암 관련 야당 의원의 질의에서 양측은 폭발했습니다.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박영선 장관 후보자 치료받은 내역을 제가 왜 궁금해서 그랬냐면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.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?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거하고 느끼시겠습니까? 다르죠.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오만불사라기 짝이 없다는 얘기죠. 사과하십시오, 사과. 야당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박 후보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공격했고 박 후보자는 요청받은 자료가 모두 2,252건으로 다른 후보자의 2배 수준이라며 신상 털기 같은 무리한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. SBS 권란입니다.